us together, hope it's worth a try. You ain't always been an angel, but heaven's on our side. 안녕하세요, 글리입니다. 겟레드윔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말하면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말주변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어서, 그리고 이렇게 찻소리 때문에 말로 하는 거를 못해요. 새벽 아니면 차가 안 다니는 시간대에는 가능한데, 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 태국에서 좀 많이 했던 메이크업인데, 그거를 오늘 외출하기 전에 하고 나가려고 해요. 일단 마스크팩을 뗄게요. 그리고 오늘은 조명을 안 썼어요. 조명을 자연광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방법이 이런 클리오 이 미스트거든요. 이 픽서인데, 이거 메이크업 픽서를 기초한 다음에 뿌리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베넘을 보러 가요. 오늘 이렇게 픽서까지 뿌렸고요. 퍼프에다가 픽서를 좀 잔뜩 뿌려서 픽서를 좀 먹여줘요. 선크림은 그때 제가 선크림을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선크림을 사용을 안 하고 바로 그냥 베이스로 넘어갔는데, 선크림을 오늘 일단 사용해 볼게요. 헤라의 썬메이트 레포트. 약간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머리로도 느끼고, 헤어 이런 거 헤어 있잖아요, 헤어로도 느끼고 피부로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선크림까지 발랐고요. 진짜 시끄럽다. 이래서 제가 말하면서 하는 거를 못해요. 틸라의 원스텝 코렉트 스킨톤 코렉팅 브라이트닝 프라이머. 근데 태국이랑 한국이랑 날씨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태국은 좀 많이 습하고 한국은 그에 반해 지금 너무 건조한 날씨라서 약간 이 제품은 살짝 톤업이 되는데 피부결 정돈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프라이머 같습니다. 이제 프라이머까지 끝났습니다. 플레어리스 퓨전? 페어리스 퓨전 울트라 롱웨어 파운데이션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면세점에서 사고, 이제 색깔은 물론 제가 미스 선택이었는데 색깔이 좀 애로긴 했지만, 근데 면세점에서 사고 정말 놀랐어요. 너무 공기처럼 가볍다고 해야 되나? 그 질감이 지금 보면은 커버력은 또 꽤 상위권에 속하는 파운데이션? 네. 색깔이 좀 제 피부톤보다는 좀 살짝 옐로우 톤이에요. 이렇게 거의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게 거의 1년만 적응되겠죠?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살짝 허리를 이렇게 흔들 때마다 띡띡 나는 의자소리도 참 적응해주세요. 태국에서는 그래도 약간 파우더가 필요했는데 한국에서는 파우더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실러를 발라줄 건데, 나스의 레디언트 컨실러, 레디언트 크림 컨실러, 커스터드 컬러. 잡티가 좀 약간 신경 쓰이는 부위에다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이나 아침에 동대문 그 메가박스에 가서 혼자 영화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친구랑 보러 가는 날이어서, 원래 혼자 보러 갈 때는 좀 약간 아침에 가니까 사람도 막 한 명밖에 없고 막 그래요. 개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막 영화를 정말 미친 듯이 봐요. 아침에 조조로 이거 사귈 때도 막 영화
아니면 커피 마시거나 볼링 치거나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서 나의 취미와 맞는 그런 취미와 딱 맞는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긴 하죠. 지금 보시면 제가 아이라인 문신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아이라인 문신인데 이걸 지울 거예요. 컨실러로. 제가 마클리오 컨실러도 써보고 더샘도 써보고 미샤도 써보고 온갖 컨실러 다 써봤는데 나스 컨실러가 제일 짠 것 같아요. 아이라인 문신 지우는 거는. 브러쉬에다가 아이라인 문신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올리고 이 위에다가 지금 에뛰드하우스의 퍼스널 컬러 컨투어링 팔레트 파우더 텍스처에서 올려줄 거예요. 눈 위에다가 클렌징 오일을 쓰면 안 되는데 클렌징 오일을 쓰는 바람에 이렇게 번진 거예요. 쌍꺼풀 라인 위까지 지저분하게 착색이 남아가지고 정말 고생이에요. 아이라인 문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추천하고 싶진 않아. 예. 피부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또 들어갈 건데 아이섀도우는 스틸라의 아이즈 메탈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 컬러랑 이 세 가지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썼어요. 하긴 저번에 스틸라 메이크업 할 때도 이걸 썼구나. 그쵸. 아니 그리고 여러분 좀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영상을 좀 광고처럼 만들어서 그러지 광고 영상이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좀 영상 편집을 좀 약간 현란하게 하기도 하고 좀 공을 좀 많이 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다 광고인 줄 알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광고가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혹시나 광고일지라도 제가 원하는 그런 편집과 컨셉으로 가야 돼요. 네. 어쨌든 저는 광고를 막 엄청나게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다 광고처럼 영상을 만들 뿐이지. 맞다. 그리고 저 영화를 최근에 명당하고 안시성하고 막 그거 다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명당이 재밌었어요. 명당 재밌었고 안시성도 나름대로 재밌었고 네. 던원은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밌어서 두 번 봤거든요. 던원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봤고 이 컬러를 끝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게 애교살도 아니고 다크서클도 아닌 그런 느낌으로 아 맞다. 오늘은 그래서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김치찌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쉐딩은 경우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쉐딩 안 할 거고요. 그만한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게 뷰러 같은 경우는 제가 태국에서 사왔어요. 태국에서 사온 뷰러인데 이 뷰러가 제 눈 곡률에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뷰러를 급하게 썼는데 왜냐면 제가 파우치를 놔두고 갔어요. 한국에 놔두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나마 챙겼던 것들로만 메이크업을 계속 했거든요. 눈이 속눈썹이 많이 눈 아래로 쳐져가지고 눈을 많이 찔러요. 그래가지고 살짝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아리따움의 리얼래쉬 픽서 이걸로 속눈썹을 좀 눈썹 그리기도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머리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막 눈썹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눈썹을 그릴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은 거의 이 픽서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소니 카메라는
10분만 10분 좀 지나면 과열돼가지고 꺼져요. 참 눈을 이제 눈썹까지 이제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태국에서 너무 잘 했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펄 피그먼트랑 막 그런 펄 글리터 중에 아무리 뛰어난 글리터가 나오고 아무리 막 엄청난 글리터가 나온다 한들 그 메이크업 포에버의 다이아몬드 파우더의 그 영롱함은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영롱하고 이뻐요. 이뻐서 솔직히 이거 따라갈 글리터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운데에다만 마치 이렇게 빛받으면 살짝 빛나는 게 보일 거예요. 눈 과장까지는 이제 끝났어요. 제가 원래 롬앤 제품을 챙겼는데 그 파우치를 아예 한국에다 두고 와가지고 롬앤도 못 가져왔어요. 더스트 핑크도 못 가져와서 세포라를 급히 가가지고 그 누드 컬러의 립스틱을 사왔어요. 나쁜 제품은 아닌데 롬앤이 너무 좋아. 네, 롬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눈밑을 지금 바른 거는 에스쁘아의 에스쁘아의 꾸띠르 리플로이드 벨벳 눈밑입니다. 이렇게 화장은 끝났고요. 머리를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머리를 하고 왔고요. 이게 머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뒤에 얘기로 뭐 김치찌개 뭐 나오고 커피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그럼. 베놈 재밌어. 찌개 나왔다. 뒤집어지는 돌솥밥. 만술 떠봐. 한 입 딱 먹어봐. 이게 밥이 그냥 후루룩 넘어가. 밥을 덜고 물을 부어. 잘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다.